나는 배 아픈 가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30호 가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월요일 저녁에 싱어게인 보시나요? 어게인이라는 말이 사실 다시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뭔가 성공했든 안 했든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인데, 자신을 소개할 적에 이름 없이 내가 배 아픈 가수입니다. 그 말의 진위는 뭐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다른 오디션들 절대 보지 않았다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재능 중에 하나가 예, 그 뛰어나신 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저의 재능이거든요. 네. TV를 보면 예, 배가 아파서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이 안 봤습니다. 아,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시는 분은 또 처음 있어요. 본인이 알면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아니라 동경이나 선망이에요. 그러면 제 재능은 동경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고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심사위원들이 쟤 뭐야? 너 누구니? 저 장르 뭐야? 이렇게 심사위원들, 특히 유희열 씨가 그런 얘기했죠. 그럴 적에 너무나 여유 있게 넉넉한 미소로 어느 장르야? 30호입니다. 30호 장르라는 거죠. 저는 약간 느낌이 같은 결인데 약간 갱스터 같은 느낌 받았어요. 갱스터 랩은 있는데 갱스터 약간 이 뭐라 그러죠? 이런 거 뭐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이 장르 뭔가요? 30호입니다. 네. 장르가 30호 장르. 야, 장르가 30호. 와우. 야, 장르. 진짜. 어느 장르에 속하지 않고 나만의 애매한 장르. 이쪽에도 못 속하고 저쪽에도 못 속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참 자신만만한 저 대답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또 정말 우리가 저건 어떤 장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장르의 노래. 내 마음을 주도 널 걸고 내 길 묻겠어 예쁜 촛불로 그들을 마주리. 원곡의 가수 생각이 전혀 안 나오게 저 곡은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자기화시켜서 하는 노래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떤 표현에서는 희열도 느끼고 감동도 느끼고 질투 아닌 질투도 나고 우리를 혼란시키는 그런 가수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이제 물론 이름은 찾아냈어요. 이승윤이라는 가수더군요. 거기는 무명의 이름 없는 30호로 출연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고 그 이승윤이란 가수 나오기 1분 전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갖는답니다. 무엇보다도 부러운 거는 여유, 자신감, 그리고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지만 굉장히 평상시에 많은 생각과 묵상과 뭐 여러 가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철학적인 한마디들이 나이 많은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게 저는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저녁이면 우리 식구가 모두 다 거실로 모여들어요. 10시 반이면 각자 일을 다 마치고 10시 반에 모여들어서 사실 우리 아들들도 각자 이렇게 봤었는데 이 싱어게인 시간만은 온 가족을 TV 앞에 모으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심사위원을 패배자로 만든다. 정말 패배자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보고 저 노래는 어떻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치트치트뱅뱅 그 이효리 노래를 부른 다음에 심사위원들의 그 어이없는 표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장르의 음악을 봤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뭔가 얼이 빠졌었고 어머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노래라는 게, 그런 걸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줘서 천재성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떨어뜨릴 적에 아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부활돼서 괜찮았지만 어쨌든 심사위원들의 자격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사위원들을 패배자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희열을 느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도 뭐 아버님도 훌륭하신 분 밑에 또 형도 또 유명 유튜버고 본인도 아주 유명 유튜버더라고요. 이승윤 씨를 그냥 모니터링 할 적에는 뭔가 고민이 많고 너무 철학적이어가지고 너무 대중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자기만의 색깔과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노래하는 가수 멋있어요. 30호 응원합니다.